네, 안녕하세요.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화산입니다.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지리 감각을 키우는데 참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넓은 나라가 나오면 미국이나 뭐 호주나 나오면 헤매기 십상인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381명이 도전했네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점이 만점입니다. 예. 25,000점 맞기는 불가능해요. 만점 맞기는. 2만 점만 받아도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때가 제일 두근두근거립니다. 과연 어디 지역에 나올 것인가? 오늘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1라운드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떠야 되는데. 자, 보아하니. 뭔가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아, 도로는 아주 좁네요. 그쵸?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게임은 표지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라튼. 스트레튼. 어딜까요, 여기가? 약간 캐나다 같은 느낌도 들고, 미국 같은 느낌도 들는데, 지금 보니까 영미권인 것 같죠? 지금 스트레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딱 보아하니까 돌담이 예쁘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영국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보면 표지판이 이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왼쪽으로 차가 달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뭐겠습니까? 왼쪽으로 차가 달린다는 건 좌측 차선이 좌측에 있다는 거는 영국의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쵸? 영국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영국 계통의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일 수도 있는데, 아, 뉴질랜드일까요? 근데 딱 보면, 굉장히 고목들이 있고, 여기 보면 오래된 무덤들도 있네요. 무덤도 있고요. 화창한 날씨이고, 자, 40. 이쪽에 있는 거 보면 오른쪽으로 다니는 건가? 아, 양쪽으로 돼 있구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나? 제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제 가설이 틀렸고, 주차돼 있는 건가? 이게 주차돼 있는 것 같다. 주차돼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맞서 있는 거 보니까, 번호판이 노란색이면 영국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5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국의 스트레튼 지방. 영국의 남쪽인 것 같고,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으로 하고요. 영국의 남쪽인 것 같고, 약간 남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동쪽인지, 남서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아, 예. 8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738포인트. 영국의, 여기 스윈던이라고 하는 쪽 위에 있는, 사이런세스터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여러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영국이라고 추측한 건 뭐가 있었죠? 차선이 좌측이다. 그다음에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다음에 스트렌튼이라고 하는 영어권이다. 그다음에 고풍스러운 어떤 벽돌로 되어 있는 담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 남쪽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그 나무들의 모양을 보고서 그런 거거든요. 침엽수가 많으면은 저더 북쪽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라운드입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어딜까요? 자, 두근두근합니다. 여기는 약간 미국, 벌써 딱 보면 미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잘못했다가. 여기서 빨리 표지판을 찾아보고요, 여러분. 저거는 지금, 약간 남미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봅시다. 지금 아까 전에 바베큐 하던 아저씨 들어가셨네요. 저기서 지붕을 고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 표지판을 좀 찾아봅시다. 표지판이나 번호판이 아니라 뭐지? 저기 그좀 지표가 되는 어떤 그런 문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픽업트럭이 있으면 미국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국엔 픽업트럭을 많이 사니까요. 그쵸? 자, 봅시다. 폴리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미국이면 어디일까요? 그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침엽수는 거의 없으니까 남쪽이나 쪽인 것 같고요.
굉장히 광활한 이 대지 이런 거 보면 캔자스 같은 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뭐 이런 거 하고요. 그쵸?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중서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서부인 것 같고 미국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표지판이 있었는데 지금 표지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퍼시픽 에비뉴, 퍼시픽 에비뉴다. 그럼 태평양 쪽이 서쪽이군요. 서남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남부, 서남부. 근데 남부라고 하는 걸 특정할 수 있는 건 역시 서남부? 캘리포니아 포도 농장 같진 않으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닌 것 같고 침엽수도 있긴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서부, 서부, 서부. 퍼시픽 에비뉴였으니까 미국의 서부인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보다 조금 위, 샌프란시스코보다 조금 아래 이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 훨씬 위였네요. 왜 퍼시픽이라고 돼 있을까? 캐나다였네? 그죠? 이건 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캐나다지? 이거 어디야 여기가? 제가 잘못 추측했죠, 여러분, 그죠? 잘못 추측했어요. 캐나다였네요. 그래서 뭐 어디서 내가 잘못 추측했지? 아, 퍼시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태평양을 생각해가지고 이쪽을 찍은 게 잘못이었네요. 아, 이렇게 역시 좀 깨끗하구나. 캐나다는 조금 더. 와, 여기는 어딜까요? 뭔가 카사 버칸제 무스타짜 약간 이탈리아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인 것 같고 저기 보면 무슨 산맥이 보이는데 피레네 산맥일까요? 피레네 산맥일 것 같고 이거 되게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귀엽게 지어놨냐? 여러분 이탈리아인 듯한데 야자수 같은 게 있네요. 이탈리아 남쪽인가? 남쪽에도 펜니노 산맥 같은 데인가? 그래서 좀더 가봅시다. 잠시만요. 뭐라고 써 있었죠? 스페인어인가? 이거 스페인어는 아닌가? 그건 같죠? 여기 뭐라고 써 있었는데? 디 마테 뭐라고 써? 마테오띠 완전히 그거네. 이탈리아어네. 약간 쥐중에 같은 식생 보면 이런 감귤이 있고 레몬이 있네요. 역시 이탈리아는 레몬 곳곳에 레몬을 심어놓죠. 너무 예쁘다. 봐 보세요. 포도나무 있는 거 보십시오. 아우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 그죠? 진짜. 와 이거 집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집. 포도가 있고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라는 이탈리아는 거의 전역에 포도나무가 있긴 한데 가만있어 봐 시칠리아일 가능성 없을까? 시칠리아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 이런데 에트나 화산 같지 않습니까? 베수비오 화산은 아닌 것 같고 시칠리아? 시칠리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시칠리아? 아 여러분 대부란 영화 아시죠? 바이올레타. 관광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베수비오 화산 같진 않고 시칠리아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어디냐.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시칠리아. 시칠리아인데, 시칠리아에서도 더 남쪽. 22초밖에 안 남았네. 아,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시칠리아 맞았네. 야, 때렸는데. 4,500점이나 맞았습니다. 와, 시칠리아의 북쪽이었네요. 아,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지중해 딱그 특성이 드러나는 곳이네요. 그쵸? 야, 브레스토 빨리졸로. 트라파니 근처에. 시칠리아도 예쁘네요, 여러분. 데부에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돈 꼬를레오나가 시칠리아 출신이죠. 시칠리아 마피아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걸 나오죠. 자, 4라운드입니다. 자, 오늘 예쁜 장소 많이 나옵니다. 와, 여기는 조금 남쪽인데, 와. 완전 열대인 것 같고, 저 차를 보니까 되게 못 사는 동네인 것 같은 느낌. 인도인가? 자, 한번 가봅시다. 뭔가 표지판 나올 때까지 가보자. 가봅시다. 사람들은, 이거 지금 현대차를 타고 다니네.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남미인 것 같기도 한데, 브라질인가? 사람 보면 브라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문자를 보면 확실해지겠죠? 브라질을 나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브라질은 점수 따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넓어서 주 브라질도. 아이고 문자가 뭐 그래피티 같은 거. 자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네. 이거 어느 나라 문자입니까? 이거 태국 문자인가? 태국입니까? 스리랑카입니까? 이거 어디야? 인도네시아는 아닌 것 같고. 인도네시아인가? 아우, 지저분한 거좀 보십시오, 이거. 진짜. 아유. 가만있어 봐. 저거 어느 나라 국기야, 저거. 이거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타이 아닌가? 타이? 말레이시아인가?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더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아이, 지금 얼마나 더우면 음료수를 그냥. 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앙코르와트 아닌가요? 앙코르. 캄보디아네요, 캄보디아. 그죠? 캄보디아. 캄보디아인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어딜까요, 여기가? 아, 진짜 여기 보십시오. 빈부의 격차를. 이런 데는 잘 사는 집인 것 같고, 아까 전에. 뭐야, 이거? 진짜 이 캄보디아 이그그 크메르 루즈 때문에 이몇 년을 태보한 겁니까? 이 캄보디아 맞나 근데 모르겠네요. 자, 시간이 47초밖에 없으니까 캄보디아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캄보디아로 찍겠습니다. 태국 베트남 옆이죠? 캄보디아에 어디냐? 푸놈펜 아닌 것 같고. 캄보디아 맞았죠? 여러분, 어딥니까? 센모로놈이라는 곳인데, 야, 이 캄보디아도 이 진짜 숲으로 탁 둘러싸여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국립공원 근처인데, 4,621포인트 받았습니다. 오늘 좀 약간 컨디션 좋은데요? 15,000점은 넘겠는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 15,000점 넘었네. 아, 오이씨, 2만 점 넘으면 좋겠다. 2만 점 넘으면 뭐. 넘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디냐, 이게 또. 여기는 어딜까요? 와, 큰 나무가 있고, 보트가 있고요. 미국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저기 뭐가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캐나다인가? 아, 캐나다는 뭐 이런 거알 수가 있어야죠. 이스트 워싱턴, 사우스 벨, 이스트 워싱턴? 워싱턴이면 뭐, 거의 뭐, 워싱턴시의 DC? 워싱턴 DC의 옆일까? 아니면 워싱턴주의 DC? 아이고, 워싱턴주랑 워싱턴 DC는 아예 거기 반대지 않나요? 서쪽, 동쪽 아닌가? 사우스 벨, 로드 브라치. 이런 데는, 뭐, 이런 작은 지명은 봐봤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겨울에 이파리들 다 떨어져 있고, 지금 보니까 전혀 침엽수는 있을 것 같지만 상록 화렵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남쪽은 아니라는 것 같고요. 적어도 온대 그 이상인 것 같고 집단 주거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미닉스. 아 이거 어딜까요?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의 동부
워싱턴 DC 쪽으로 보는 게 나을런지, 이스트 테일러라는 데가 있네, 또. 아, 이건 진짜 어렵네요. 농구대가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은 농구대가 집마다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르겠다. 저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워싱턴 DC면 메인주에 있을 텐데. 아, 메인주가 아닌가? 워싱턴 DC 어디 있어요? 워싱턴 DC가 어딘지도 모르네.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지. 워싱턴은 뉴욕보다 아래 있죠? 그죠? 그죠? 뉴욕보다 아래 있지? 뉴욕보다 조금 아래 있죠? 여기 워싱턴인데, 이스트? 약간의,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쪽, 이쯤으로. 조금 외곽으로. 아, 미국은 어려워요. 아유, 완전히 이쪽. 아, 1826 캔사스였네. 위치토라는 곳 근처네요. 속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맞췄네요. 어쨌든 뭐 15,000전 넘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근처만 나오면 이렇게 틀려요. 너무 넓어서 여기가. 이런 데는 그래도 나라를 특정할 수 있으면, 요거는 뭐 나라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틀려도 뭐 몇백 킬로밖에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는 1,000킬로 틀리잖아요. 16,000점이니까, 15,000점 넘었으니까 뭐 그저 그렇네요. 뭐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오늘 380명이 도전했는데, 가만있어 봐. 나몇 등이나 했을려나 모르겠네. 네, 보십시오. 1등은 37.1m밖에 틀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몇천 킬로미터 틀렸는데. 야, 진짜. 16,000점이지. 30등, 50등 안에도 못 들겠네. 50등이 뭐야? 100등 안에도 못 들겠다. 네, 저는 오늘은, 가만있어 봐. 60등 안에 들려나? 57등 했습니다. 381명 중에 57등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